캔디밥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뭐 아세요?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캔디밥 맛있게 먹는 거는 너는 내 고양님 어서 오세요. 대화명을 바꾸셨어? 대화명 바꾸셨어. 캔디바는 이게 매력이죠. 그 겉에 그 소다맛 그 캔디 그 겉에 있으면 이 요 속에 우유 있더라고요. 아, 대화면 할 만한 게 없었어. 아, 왜요? 다른 거 많은데. 무슨 너는 내 고향 하니까 무슨 대화하는 분마다 막 다 그럴 것 같아. 사실 이거 캔디바는 뭐냐 캔디가 사실 겉에가 좀 제일 먼저 좀 뜯겨지잖아요. 녹아가지고 아닌가? 가끔은 그렇죠. 캔디바가 겉에가 이제 소다 맛이 나니까 그 캔디를 뜯어 먹어요. 근데 캔디 쪽이 먼저 막 그 약간 아이스크림 먹듯이 금가서 막 쪼개져요. 그래서 먹고 나면 막 이 우유 부분만 남는 거야. 하얀 우유. 근데 이게 꼭 이 밑에가 먼저 녹아요. 캔디보다. 좀 그게 아쉬워. 이렇게 하고 먹어야 돼? 떨어질까봐. 뭐 녹을 것 같으면 여기 제가 우유를 미리 준비해왔거든요. 우유에다 넣고 녹이지 뭐. 유제품 아이스크림은 해도 돼요. 그냥 동네 마트에서 500원짜리 저렴한 유제품 아이스크림을 두 개 사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방송 중에 심심할 때 먹으려고요. 그런 것도 있고, 이빨 시려. 이게 씹어 먹으라니까 이빨 시려. 예. 네. 아. 그냥, 사실, 그 요즘 그렇게 심하게 덥진 않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 저녁 스케줄을 약간 그런 방송 장비가 있는 그런 스케줄을 갔거든요.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날따라 에어컨을 안 킨 거예요. 왜냐면 방송 장비가 있으면 덥잖아요. 그 기계들이 많이 돌아가면. 그래서 많이 더운데 막 그렇게 에어컨을 안 키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어요. 그래서 그냥 집에 오면서 그냥 뭔가 시원한 게 좀 당기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틀 연속 술을 먹기도 그렇고, 제가 오늘 또 오전부터 계속 그 뭐냐 상황 대기하고 있다가 낮에 판교로 가야 되거든요. 아침부터 계속 상황 대기를 해야 되니까 술 먹기도 좀 그런 거예요. 아, 아이스크림 녹아요? 얼른 먹. 예, 녹을 거 대비해가지고 요 밑에 우유 받아놓고 있어. 녹으면 밑에 우유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일부러 유제품 아이스크림만 샀어요. 그 우유를 바탕으로 한 아이스크림들만. 그런 것도 좀 약간 꿀맛인데, 그 비비빅 우유에 넣어서 먹어도, 아니면 뭐 메로나. 예상대로 여기 이제 슬슬 막 캔디 벗겨진다. 그러면요 이렇게 먹어.
무슨 뭐 전선 피복 벗겨나듯이. 나 공대도 아닌데. 그래도 유제품 아이스크림이 좋은 점은 그 아 저녁에 캔디바 사 먹는 거. 약간 이 캔디바가 약간은 그 소다하고 그 우유에 그 약간 섞으면 안바사? 밀키스? 네 그런 맛이 나죠. 아, 이빨 싫어. 아니, 내가, 이, 아이스크림 먹방을 하면요. 사실, 좀, 이게, 뭐냐. 이빨이 좀 시릴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것도 있긴 있어요. 편의점 거는 너무 깜깜해. 근데 그 동네 마트가 모르겠어. 이게 전력을 좀 아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이스크림이 조금 약간 노근틱하는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아니면 우리 집에 냉장고가 너무 냉동실에 넣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? 하여간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약간 좀 먹기 시간을 빨리 녹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이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막 아래로 막 밀어넣고 막 그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.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한데. 어쨌든, 캔디바 먹방 종료. 약이 안 먹었네.